트이고 뭐 진짜 뒤에 좀 나무가 조금 있고 그 뭔가 파라다이스 같은 꿈을 꾸시잖아요. 네. 맞아요. 네. 그런 자리에서 하루 종일 서 계시면 텐트가 한 10번 바뀝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요새 계절풍도 좀 있고 돌풍, 네. 강풍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바닥 지형이 모래다 보니까 텐트 팩이 맞다. 그 정도 안 되지만은 맞다. 예, 아, 막히는 거예요. 예, 그다음에 이제 바람이 만약에 순간 돌풍이 불어버리면은 날라가지거나 모래 텐트 팩도 뽑히지만은 텐트가 파손도 되고 결국은 이제 집에 가셔야 그러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. 또 다른 캠퍼가 또 와요. 그래서 야 명닭이다고 또 친 다음에 또 한 10분에서 한 시간 있으면 또 사라져요. 아이고, 안 되겠다.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번 바뀌는 자리가 이제 바닷가 어디다 쳐야 돼요 그럼? 그럴 때는 이제 지형지물이 있는 이제 솔나무가 가장 많잖아요. 아, 거기다 치게 되죠. 예, 이제 해송이 나무가 있잖아요.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바람의 양을 좀 덜 받고 예, 조금 버틸 수 있는 지형이거든요. 바닥도 좀 단단하고 예, 그런데 가서 이제 텐트를 치시면은 좀 은폐도 좀 되고 그리고 이제 바닷가 앞은 걸어가시면 되죠. 저도 좀 팁을 드리자면 바닷가 해송 밑에는 모기가 조금 그래도 해충이 조금 많이 없어요. 왜냐하면 그 편백의 느낌이 나는 약간 피톨치드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곳에는 조금 해충이 좀 덜 살거든요. 그래서 그쪽에서는 약간 그 바람을 통하게 해도 모기에 대해서 조금 해충에 대해서 물릴 염려가 조금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김주승 전문가가 조금 약간 밀리는 것 같은데 지금. 아니, 아니요. 왜냐면 제가 제 거를 다 먹어버리면 재미없잖아요. 역시 수라연 씨도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고민이잖아요. 산이나 바다냐 이런데 바다도 좋지만 나는 숲과 산이 더 좋아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때도 유의할 점이 바다 같은 경우는 보통 봄에 가시는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동풍이 많이 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특히 동해 쪽은 엄청나죠. 그래서 동해 쪽은 텐트들이 거의 없어요. 이럴 때 바다를 보고 싶다면 서쪽으로 가시는 거예요. 서쪽. 봄에는 서쪽. 봄에는 서쪽으로. 그리고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. 이제 산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. 그렇죠.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북서풍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잖아요. 그럴 때는 이제 그 서해 쪽, 특히 이제 태안 쪽 이쪽은 조금 위험하죠. 이제 또 거꾸로. 예, 그래서 이제 동쪽에 강원도, 뭐 평창, 영월 아니면 밑에 남쪽, 예, 좀 온도가 좀 떨어지는 쪽, 제가 올라가는 쪽, 죄송합니다. 올라가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.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평지. 네, 바람을 안고 이제 우리 병아리가 이렇게 이제 단지 이제 병아리 알을 품듯이 병아리가 알을 품듯이 이렇게 감싸는 지형의 평지를 가시는 게 좋고요. 네, 그다음에 이제 또 텐트 입구를 내시는 방법이 있어요. 아무데나 내는 거 아니에요? 우리 다 군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는데 낙하산 타보셨어요? 네, 낙하산 다 낙하산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에서도 낙하산을 다 타지는 않나요? 맞아요. 그렇죠. 저도 안 탔습니다. 그런데 왜 타신 분처럼 얘기하세요? 아니, 나는 나만 안 탄 줄 알았잖아. 진짜. 난 나만 안 탄 줄 알았네. 그런데 이제 그런 데 갔으면은 이제 보통 이제 낙하산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텐트를 치면 바람이 입구를 열어놓게 되면은 바람이 이제 들어가서 안에서 팽창이 돼서 예 그게 이제 몰고 가는 마차의 말 같은 역할이 돼요. 제가 마차가 되고 끌려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바람 부는 방향의 반대쪽 방향을 하시든지 아니면 양쪽 문을 개방을 하시든지 개방을 바람 통하게 예. 자 완벽한 캠핑을 즐기는.